코끼리. 마모스는 몇만 년 전에 살았던 만 년? 만년 전에 살았던 코끼리의 사촌이죠.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시아 코끼리보다 몸집이 더 큽니다. 아시아 코끼리는 귀가 조금 작고 머리가 불쑥 튀어나와 있지요. 코끼리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아시아 코끼리는 두꺼운 새만 긴 앞니가 있답니다. 늙은 코끼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 코끼리가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코끼리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할머니 코끼리는 교실에 아주 넓게 펼치고 적을 향해 돌진 향해 써서 가족들을 보호합니다. 그때 가족들은 안전하게 대피하죠.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를 한 마리씩 낳지만 아직 동물에게 쌍둥이를 낳기도 합니다.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를 한 마리씩 낳지만 아기 코끼리는 22달 만에 세상에 태어나지요. 아기 코끼리는 엄마 도움으로 대발석에 됩니다. 그리고 꼭 엄마 젖을 빨고 기운을 차리죠. 코끼리 코는 어디에 쓰일까요? 코끼리는 코로 숨을 쉬며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나뭇잎과 껍질을 늘어 뜯어먹기도 합니다. 두 코끼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군요. 서로 코를 쓰다듬으면서 꺼야놉니다. 엄마 코끼리는 아기에게 먹이를 줄 때 코를 숨처럼 사용합니다. 코끼리는 코를 뻗어 냄새를 맡습니다. 코로 이용하여 물도 마시지요. 아기 코끼리들이 코로 물을 뿌리며 놀고 있습니다. 몸에 먼지를 끼얹습니다. 그렇게 곤충들로부터 살갗을 보호합니다. 진흙 속을 뒹구는 아기 코끼리의 살갗은 점점 튼튼해집니다. 코끼리는 가족끼리 떼를 지어 생활합니다. 아주 늙은 코끼리는 무리를 떠나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스들은 몇 마리 싹을 지어 모여 살지요. 아시아로 가보세요.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코끼리들도 행사가 있는 날에는 예복을 둘러입고 행진을 합니다. 큰 나무 기둥을 나르기도 합니다. 밀줄도 알고 아시아 코끼리는 사람의 많은 도움을 주지요. 무척 무거운 짐도 끌 수 있답니다. 날카로운 앞니는 코끼리가 늙어서 점점 쇠약해질 때까지 계속 자랍니다. 코끼리 앞니로 만든 조각공은 매우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코끼리들이 죽어갔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코끼리를 죽이는 사람은 엄한 벌을 받지요. 코끼리는 몸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주위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죠. 가젤, 생쥐, 이타조, 사자, 얼룩말, 침팬지, 기린.
끝.